retail square footage growth will slow down dramatically going forward. And in the United States, they're probably up 20% over the last 12 to 16 months. We expect to see an acceleration in REIT earnings growth because of the strong economy. That gave investors an opportunity to own, you know, the best real estate was in public hands. That's been the phrase. 나날이 인기와 영향력과 권위를 더하고 있는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또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혜를 들어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들을 저희가 모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그 하고 계시는 유료 컨텐츠는 잘 됩니까? 아, 그렇죠. 사실 그 3% 구독자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은 그 무거운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데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 이제 중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그 리치 펀드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메리칸 센츄리 1950년대. 사실 1950년대라고 한다라면은 금융의 역사 측면에서 약간 의미심장한 해입니다. 예. 어떤 해냐면은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그 월가가 내놓은 각종 금융 상품을 구매를 했다가 대공황 때 된통당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른바 금융 역사가들이 말하는 환멸. 아우, 저 금융시장, 저 월간놈들하고 더 이상 내가 거래를 하나 봐라. 그런 주식시장에는 증권판은 절대 내 발 안 들여놓는다라는 환멸에 시달리다 50년대 되면은 서서히 그 증권판에 일반 스몰 인베스터스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서서히 투자 상품을 팔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뮤추얼 펀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뮤추얼 펀드라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펀드. 네, 펀드. 네. 미국에서도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뮤추얼 펀드가 1980년대까지는 조금은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어떤 뭐랄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뮤추얼 펀드를 팔기 시작한 시점이 1950년대입니다. 그냥 펀드라고 하지 왜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수익형 펀드라고 그러나요? 옛날에 한국 우리 그 우리 라떼 나오는데 IMF 직후에 바이코리아 네, 그런 펀드처럼 그거 그런 펀드가 한번 분탕질을 쳤거든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대공황 직전에. 그럼 바이오코리아 펀드 같은 거는 뮤추얼 펀드라고 안 합니까? 아, 수익형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그 투자자 보호장치 한 독립기업이 아니죠. 하나의 펀드가 독립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독립기업이지 않습니까? 펀드 매니저는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거고 주주고. 펀드 하나가 회사. 그렇죠. 그래서 그 회계와 공시와 그다음에 투자자의 보호 장치가 엄격해졌죠. 사실 상대적으로. 그걸 뮤추얼 펀드라고 그렇죠. 하고. 그 이전의 펀드는 그냥 돈 끌어모아서. 돈 끌어모아서 그 공시라든지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런 장치가 사실 전무했었죠. 그럼 그거를 좀 강화한 걸 뮤추얼 펀드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까? 사실은 1950년대 이제 뮤추얼 펀드가 미국에서 아주 느리지만은 서서히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예,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는 시점이거든요. 그때에 이제 투자 자산운용사로 출범한 게 아메리칸 센츄리입니다. 네. 그 아메리칸 센츄리에 다양한 이제 펀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리츠파트에서 네.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하고 있는 스티브 브라운. 예. 사실 제가 이제 스티브 브라운을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이 펀드 매니저의 독특한 이력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신용평가에서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기업 신용평가를 좀 담당을 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와 주택시장 지금 현재는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리츠 펀드를 담당하고 있지만은 예.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채권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아는 잘 아는 그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권과 금융인가 그 자금 시장과 그다음에 예. 리츠와의 관계.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부동산은 정치 이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든 간에 경제적인 설명이나 투자자 관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각 그거의 판단에 사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이 저금리 초유동성 시대에 금, 비트코인 그다음으로 사실은 급등하고 있는 게 미국의 주택시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그러한 뭐 그 두루두루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우리 3프로와 중앙일보 구독자들에게 나름대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어떤 말을 감정이입이 아니고 정치적 예. 감정이입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을 고르다 보니까 이분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리츠 펀드를 주로 운영하는 그렇죠. 분이고 그렇다면 부동산 값도 예측을 잘해야 되고 결국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임대 수입이 잘 나올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 임차인. 네. 임차인이 속하는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아, 그렇죠. 그리고 리츠라는 상품은 결국은 픽스드 인컴 상품과 그렇죠. 비슷하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채권 가격, 금리 흐름도 감안을 해야 되는 예. 어찌 보면 종합 예술. 그죠.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 가운데 하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라 그런 것을 모아서 리츠를 만들어서 예. 펀드를 파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사를 바로 드리고 그럼 뭐 질문을 좀 드려보죠. 스티브, 아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이라고 말하는 이 팬데믹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을 변화를 일으켰을 법한데 어떤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요? Okay, sure. That's a good question. The pandemic impacted many types of real estate. Some benefited. But some were hurt last year in 2020. So some of the winners were REITs that own industrial properties because they benefited from e-commerce and the growth of Amazon and online retailers. Also, REITs that own data centers and towers did very well, as well as self-storage because people working from home, greater connectivity, using Zoom for meetings, et cetera, et cetera. So that was good for some of the technology-based REITs. But last year also, REITs that owned hotels, retail, and office buildings were negatively impacted by the close downs. Hotels were probably the worst performing asset class last year. Office, while they were able to collect their rents, the occupancies started to decline. And then with retail, many regional malls and shopping centers were closed, and there was an uptick in store bankruptcies in 2020 because of that. As we moved into 2021, and there was a reopening in many parts of the world, hotel demand has improved. It's mostly consumers traveling, not business, but we expect business travel to pick up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or 2022. With retail, most of the shopping centers globally have reopened and the tenants are paying rents again. The e-commerce share did improve a lot last year, and I don't think it's going to slow down. So e-commerce remains a challenge for retail, although the grocery store anchored shopping centers have done pretty well and they've done good business. So really the real concern or one concern we would have would be office buildings and how big is work from home going to be? Prior to 2020, working from home was about 6% of the work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Post-COVID, say in 2022, you know, we expect working from home to be, you know, maybe 15% of the population. So that's a big increase from where it was in 2019. So I think as companies continue to evolve and offer remote working as a sort of a benefit for employees, I think the office sector could have some headwinds. The office stocks have bounced back this year. But we think longer term, they could be among the most impacted by the COVID
and the sort of the embrace of working from home. 리치했을 때 가장 그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저는 그냥 사무실 빌딩인 줄 알았어요. 스티브 브라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물류창고,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이 소매점용 상가, 이 또 주택 이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여기 오늘 말에서는 우리 스티브 브라운이 하는 말 중에서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은 그동안 그 팬데믹 와중에는 상당히 그 많은 그 데이터 센터 빌딩이나 시설들이 많은 수익을 냈다. 네. 아, 이 정말 그 뭐든 뭐랄까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현상일까요 이게? 그런 것 같죠. 그 임차하는 기업, 그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네. 또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기업. 대개는 뭐 아마존 같은 쇼핑몰들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들의 경쟁자이거나 그렇죠. 시중에 돈이 몰리고 뜨는 인더스트리라서 아마도 임차료 밀리는 건 당연히 없을 거고 그쵸. 임대료를 좀 올리더라도 올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고. 사실 굳이 다른 빌딩으로 가면 한 10% 정도 월세 깎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장사가 안 되면 야 우리 저 셧다운 내리고 이사 가. 그거 할 수 있지만 거기는 그 이사하느라고 괜히 직원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 로스가 더 크다. 그러니 그냥 하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뭐하러 진행자야? 이카나미스트하지? 굉장히 그 현실적인 편의하면서 편의한 언어로 현실적인 설명이네요. 네, 그래서 아마 월세가 꽤 짭짤했을 거다. 오케이.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피스 빌딩은 어떨까요? 그 팬데믹 때문에 발생하는 일하는 패턴, 근무 패턴 때문에 오피스 빌딩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얼핏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Yeah, I think a lot of companies have found out that working from home is just as efficient for the employees as working in the office. Some companies see cost savings of working from home rather than expanding the office space, so they like that. And the number of employees prefer to work from home, so it's viewed as a fringe benefit for employees or a way to attract and retain talented employees for many types of different companies. 재택근무라는 게 아마 저 고용주 입장에서는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무 기간, 네. 소위 말하는 오피스 디스플린이 떨어지죠.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의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튼 눈앞에 안 보이면 좀 피곤하게 할 겁니다. 다만 그렇죠. 이게 그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라서 자, 다 같이 재택근무 안 하고 다시 오피스로 모입시다라고 하면 그게 될 텐데 네. 어떤 기업은 계속 재택근무 하잖아요. 어떤 기업은 안 하고 이게 담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재택근무 다음 주부터 안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 재택근무 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그 일종의 그럴 수 있는 기업 간의 경쟁이 그렇죠. 차이와 경쟁이 벌어질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거죠. 사장님 10명들이 다 재택근무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담합을 하지 않는 한 재택근무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스티브 같은 경우도 이 재택근무가 네. 우수한 직원을 인재 영입하기 위한 하나의 그 페이버로서 유인책으로서 적용할 것이다라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스티브 저 뭐 하나 질문을 좀 저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재택근무와 관련한 전망과 예상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늘어났던 온라인 쇼핑도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가 자취를 감추더라도 계속 활성화되고 대세가 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들의 이제 경쟁력이나 혹은 수익성은 많이 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Bricks and mortar retail has been dealing with e-commerce for 5 or 10 years. And in 2019, e-commerce was probably about 15% or so of retail sales excluding cars. Last year in 2020 in North America, it increased to 25 or 26% or higher. So it was a big increase. And while we think the rate of growth won't be that high in 2021, we think it'll still be at that level or higher. So I think there'll be demand for fewer shopping centers, but we do think the better ones will continue to attract the tenants
And there is certainly a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that wants to get out and have shopping as a social experience. So I think retail has been dealing with e-commerce for a number of years. Last year was an acceleration of that trend. But I think in terms of different types of stores, whether it's the grocery stores, the pharmacy stores, nail salons, et cetera, I think they're coming, they bounce back pretty well. But I do think retail square footage growth will slow down dramatically going forward. 소매 상점은 전자 온라인 상거래가 이 팬데믹 때문에 활성화되면 향후에도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밝진 않아 보인다 그러는데 쇼핑몰은 또 긍정적이라고 보네요. 대형 쇼핑몰 말이죠. 그렇죠. 대형 쇼핑몰. 우리로 치면 무슨 뭐 하남 스코필드 뭐 이런. 이게 이제 맞나요? 그 뭐랄까 팬데믹 스타필드. 예.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따로 떨어져 고립적으로 생활해왔던 개개인들이 예. 인간이라는 게 모여서 수다 떨고 마시고 소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셜 액티비티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장소로서 대형 쇼핑몰이 미래에도 밝다라고 얘기하네요. 예. 스티븐, 사실 한국에서는 집값이 급등해서 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 집값의 전망 그리고 향후에 그 미국 중앙은행이랄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에 비춰서 집값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We certainly cover the housing market globally, and it's been very strong. There's been markets where home prices are up 20-30%, such as New Zealand, Canada, and Sweden. And in the United States, they're probably up 20% over the last 12-16 months. And home price appreciation has been very strong in Asia also, Australia, Korea, et cetera. So, and let's talk about why home prices have done so well over the last 12 months. One is many central banks, whether it's Japan, Australia, Canada, the United States, et cetera, Europe, they lowered rates in the COVID. And so mortgage rates got very cheap, you know, in some countries, 3% mortgage rates. So that made buying homes more affordable for people in the beginning. So that stimulated demand. Secondly, in many of those Western countries or those developed countries that I mentioned, the COVID lockdowns caused people to work from home. And so in doing that, they realized that they needed more space to have a home office, or they just needed more space because they're with their families, whatnot. And so that created demand for housing also. And then thirdly, because of the government policies, consumer balance sheets have really gotten stronger over the last 12 months or so due to payments, due to people working from home, saving money. So that created demand for housing too. And then there also has been moderate home price appreciation the years before that, say in 18 or 17 or so. So what we have is a period of very strong price appreciation that's begun to put purchasing a home out of reach for some people. And so that's raised government regulators' concern about housing affordability. And I think that when you have very low interest rates, though, it makes people make buying a home more attractive. We would expect in the U.S., let's say the North America, for instance, while home price appreciation has been close to 20% over the last 12 months, we expect it to cool off to maybe 5% appreciation over the next 6 months or so, as there's a lot of sticker shock on the part of consumers as home prices have gone up so much. So people don't really have the down payment for it. So it's the home sales have started to slow somewhat in North America, although the prices have held up, obviously. And we also think that many of the central banks are considering raising rates, but they're not in the process of raising interest rates in 2021. So we think very low interest rates will be here for the balance of the year. Steve,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는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언급도 있었으나 슬슬 올리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리츠의 수익률은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즉 앞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물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혹시 없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내 질문? 네.
저 이진우입니다. If and when we do have central banks raising interest rates, it'd probably be because of the economy's growing very strong and they wanted to slow things down. I think that historically, if the economy's growing and doing well, REITs share prices have done well also because the landlords, the owners of the properties, have been able to raise rents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or in line with inflation. And I think that that's what we'd expect. We expect to see an acceleration in REIT earnings growth because of the strong economy. And if the strong economy includes higher rates and higher inflation, that's generally good for the landlord's ability to raise rents. Rates are very low right now. Mm-hmm. So if they did go up, you know, 25 or 50 or 75 basis points, they would still be very low by historical standards. And I think the, you know, the REIT owners or the landlord's ability to raise rents and show earnings growth environment would be very good. 사실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전염병 전문가들이 올해 여름이면은 팬데믹이 얼추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백신이 보급도 이제 의미심장한 70% 정도 이상의 보급이 주요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그런데 요즘 사실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이후에 팬데믹의 끝이 아직도 끝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리츠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뭐랄까 중기적인 계산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스티브? So we're studying the expansion of the Delta variant, and we know that it's been problematic in some far our Asian countries, as well as the UK and part of France now. So we're mindful of that, and if it continues to expand, if the Delta variant if cases continue to rise, with also an increase in hospitalizations and fatalities, we would have a concern, and we would want to get to a more defensive portfolio then, and that would mean owning less retail, owning less office, and owning less hotel, and owning more industrial, data center, and tower center real estate. 델타 변이가 yeah. 되면은 재택근무라든지 언택트 근무라 그럴까요? 많아지겠죠. 네, 많아지 예. 계속 유지가 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그 다음에 그런 건물들은 또 의외로 호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리츠 전체의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거는 아닐 수 있다. 그 리츠는 그렇게 그쪽으로 집중해서 담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리츠 자체 하나의 리츠에도 다양한 자산. 그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을 편입을 해서 예. 서로 이제 충격을 좀 상쇄하고 그렇게는 하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간은 산업화 이후로 점점 모여서 사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흩어져 살지 말고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인데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건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한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흑사병 그리고 우리는 흑사병만 16세기 이후에 흑사병만 예. 전염병이 돈 줄 아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원인 불명의 역병이 몇 차례 엄습을 했습니다. 연속 후속타로. 그 바람에 중세 촌락이 해체돼서 서로 두려우니까 떨어져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을 자체가 해체돼 뚝뚝 떨어져서 살면서 독자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외로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가끔 마음이 놓일 때 술 한 잔 했던 곳이 퍼블릭 하우스, 펍이었습니다. 술집?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스티브, 아까 제가 드린 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금리의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는 저금리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리가 많이 높아지지는 않는 왜냐하면 성장이 낮은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리츠라고 하는 상품이 채권을 대신해서 훌륭한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즉 채권이라는 건 불경기와 저금리를 일종의 해지하는 자산일 텐데 리츠라고 하는 자산의 성격도 유사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포지셔닝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We've seen some good inflows into our real estate funds we managed this year, and there's a couple of reasons for that. One is liquidity in the public real estate is very good. There's daily pricing. Two, the management teams of the public companies are very strong. So the best owners and managers of real estate are really the public compani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ird, they offer good dividends, 3.5%, 4%, which in today's world of negative yields on government bonds is quite attractive. And we also think that after the difficulties of 2020, we're going to see a period of, accelerating REIT earnings growth, real estate earnings growth in 21 and 22. So we have a very good earnings picture ahead of us. So I think that's another reason that investors have started putting money into REIT funds. We've had positive inflows this year. Mm-hmm. And I think those are a couple of reasons. And also, publicly traded real estate got very cheap compared to bonds and to growth stocks last year. So they came into the year very attractively priced and offering better growth characteristics and income than bonds and being cheaper than growth stocks. 이번에는 좀 한국 관련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한국의 사학연금재단이라든지 국민연금이 가끔 해외 런던과 베를린의 빌딩을 사죠. 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어느 펀드가 말이죠. 한국의 어느 연기금이 그 동베를린에 있던 과거의 옛 소련 군사 사령부, 예. 말한다면 용산 미군 기지 빌딩을 하나 산 거죠. 예. 샀다가 이게 제대로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라는 제가 외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분을 이제 한국의 뭐 연기금이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스티브? 그 한국 연기금 등이 주로 직접 해외 빌딩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신 리츠가 어떤 매력이 있고 직접 빌딩을 사는 것보다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서로 좀 비교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I don't have direct contact with the Korean pension fund, but we do see sovereign wealth funds investing in REITs. And again, the couple reasons they do that versus direct property is they like the liquidity of REITs because they can put in, there's a lot of liquidity in the REIT market now. They can put in $100 million, $500 million, $1 billion, put it in the REIT market and get invested in a matter of weeks. Secondly, they do like the diversification of properties within in the public REIT market. So they get exposure to industrial, multifamily, self-storage, et cetera, very quickly. Third, they like the fact that the public companies have management teams running the portfolios for them. And fourth, the public companies, certainly in the developed markets that we invest in, they have good shareholder rights plans for investors. So they're protected by shareholders' rights and boards of directors. So I think that's why we see sovereign wealth funds putting money into publicly traded REITs. Well, we think that owning portfolio of REITs has less risk because it's diversified and they have property managers. I can tell you that we're based in New York, and the building we were in on Madison Avenue was owned by a sovereign wealth fund. And then when the market got soft, they lost tenants, and they had to hire third-party brokers to lease the property and do the tenant improvements. And so they eventually sold the property, the office building, and they didn't have such a good return on it because of costs of being a third-party owner of the property. Whereas the appeal for owning, property companies such a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by international money, whether it's Korea or Middle Eastern, is that you've already got the management team as part of the investment, and they're doing all the leasing and refinancing and tenant buildouts for you as part of the overall investment. We have local expertise. Steve, 저는 한 가지 좀 평소에 궁금했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부동산을 직접 사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분의 이제 유일한 부동산 소유인 자택을 봐도 뭐 그리 오를 것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워렌 버핏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는 부동산 자산을 멀리할까요? Well, Warren Buffett's got a fantastic record as an investor. So when he chose to invest and get real estate exposure, he didn't consider his house part of his investment portfolio. That was his residence. And he used, and he liked publicly traded real estate stocks as the way to get exposure. Again, and he felt that the public REITs gave him diversification, meaning they own different property sectors. They had daily pricing, daily liquidity. So he had the ability to monitor his performance, and he could sell quickly if he changed his mind. Secondly, they had good income, so they threw off 3-4% dividend yields. And as public companies, they're listed on the major exchanges. There are shareholder protections and shareholder rights within the companies he invested in. So he thought it was a liquid way and a diverse way to get exposure to real estate within his portfolios. The REITs in the U.S. were started in 1960. By an act of Congress to make individual investors have access to commercial real estate in a public forum, so that helped. And then later in the 1980s and 1990s, after the savings and loan crisis, a lot of private real estate companies had to come public in order to gain access to capital, equity capital. So some very good companies came public in the 1990s in the U.S. and Europe. So that gave investors an opportunity to own, you know, the best real estate was in public hands. That's been the phrase, the best real estate in many parts of the world are in public hands now. So you can buy it on the exchange, you know, the best properties, the best property managers. And I think that's made investors, certainly in North America, more comfortable owning properties through real publicly traded real estate stocks and publicly traded real estate funds as the best way to gain exposure to real estate in their portfolio. 만약에 집값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Okay, well the housing price market has been very strong as you mentioned, and it's been a factor of low interest rates and working from home. The REITs, the publicly traded REITs, we don't actually invest in home builders, but we do invest in REITs that own apartment buildings. Manufactured housing, industrial properties. So they're somewhat different than home builders. I think that if home price appreciation cooled off, it wouldn't really impact commercial real estate fundamentals. Commercial real estate fundamentals are really not tied to home price appreciation. I think if rates did go up, if interest rates did go up and it cooled off the housing market, as long as the economy was still growing and supply demand was still strong, positive, in the commercial real estate space, then I think you'd still have good earnings growth in REITs and good returns in REITs. There's not much correlation between home prices and commercial real estate because they're based on different fundamentals. Last year, home prices did go up a lot in the second half of 2020, where REIT prices were flat to down in 2020 because of COVID concerns. REIT prices have come back this year because of because of the vaccine rollout and the reopening of the economy, and plus the fact that there's been good demand has been greater than supply for many types of properties, so the landlord's been able to increase occupancies and increase rents. So separate from the housing market, which has gone up a lot more than the REIT market, REIT fundamentals are still very sound, and we think pricing is attractive also. Because REITs are income-producing assets, where homes are more of a predominantly a residential play. Having said that, there's been enormous price appreciation over the last 12 to 16 months, though. Certainly one of the best performing asset classes.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상당히 주택시장하고 달리 다른 곡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스티브,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ppreciate your time and questions. Okay, thank you.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프? 저는 사실은 모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이슈가 부동산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거시 경제와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죠, 사실은. 네, 그게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 뭐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그냥 집값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 집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계급 대립의 문제, 이것에 대한 정책을 고민을 하다 보면 그렇다면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이냐 혹은 잘했다는 말이냐, 여기에 따른 정치 문제를 비화되면서 그렇죠. 대화가 굉장히 거칠어지죠. 뭘 솔루션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자, 솔루션 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는 뜻이냐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 그러니까 사실 말씀이네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사실 주택시장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여러 분야 중에 어떤 일부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하는 다양한 부동산 자산 혹은 부동산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하지도 못하고 항상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네요. 오늘 해외 사례이기도 하고 해외에 대한 시각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도 저런 얘기 좀 해보자. 조금 거리를 두고 좀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예. 사실 뭐 어떤 정치권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자, 전 세계의 구루와 현명한 투자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고 또 우리의 지혜와 인사이트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3프로TV와 중앙일보가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글로벌 머니톡 오늘도 유용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글로벌 모니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끼워넣기 했습니다. 밥 숟가락 하나 올렸습니다. 예. 배가 고픕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